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간밤에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미국 증시의 최대 이슈는 23일에 발표가 되죠. 7월 PMI 지표인데요. 계속해서 PMI 지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예측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 발표되는 그 7월달 PMI 종합지표 같은 경우는 60점 몇 정도로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보이시는데요. 뭐 경기 확장 그리고 수축의 분기점이죠. 50선을 상회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미국 주식시장이라든지 또 금리가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PMI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뭐 자동차 생산이 좀 그 줄어들고 있고요. 또 노동 공급 제약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미국의 생산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도 지금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PMI 하락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도 정상화를 향해서 계속 나가겠다는 생각인데요.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테이퍼링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를 선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그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는 월 100억 달러, 모기지 담보 증권 같은 경우에는 50억 달러로 이제 서서히 줄여 나갈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11월까지는 이런 그 매수도 종료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 2023년 9월부터는 점도표 상에서 보듯이 금리 인상은 단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좀 발표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5만 명을 넘고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금리,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 40년간을 보면요. 미국의 경기나 금리, 주가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 확장 국면이 길고요. 수축기는 짧다는 점입니다. 경기 확장기에는 주가는 당연히 상승 추세를 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장기 금리나 주가는 시장이 결정하지만 둘 다 경기보다는 선행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실적 장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상승이 같이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에 있어서 금리 하락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또 금리 상승은 악재지만 꼭 그런 게 망고의 진리는 아닌데요. 특정 국면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경기나 기업 이익 증가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좀 빨리 상승한다면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FRB의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점에 경제의 강도 그리고 주가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분간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발표까지는 주가는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금리도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이 지금 시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지난주부터 FRB 인사들을 좀 교체하자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교체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미국의 FRB 집행부의 핵심 멤버는 6명인데요. 파월 의장, 클라디아 부의장, 그리고 컬스 부의장, 브레이너드 이사, 보우만 이사, 그리고 월러 이사가 있는데요. 대부분 매파는 아니고요. 비둘기파입니다. 다만 컬스 부의장만이 중립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이 임기가 종료되고요. 클라디다 그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그리고 컬스 부의장은 올해 10월 달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이 때문에 옐런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서부터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단들에 대한 후속 인선에 착수하겠다는 속내를 계속 비치고 있는데요. 뭐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되는 만큼 FRB 집행부를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로 완전히 교체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경제 참모였던 그 브레이너드 이사를 의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하지만 FRB장이 갖는 그 무게감도 있고요. 또 공격적인 발언하는 다른 지역 연준 총재들에 대한 목소리를 한쪽으로 낼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월가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카리스마나 독창적인 계량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브레이너드 이사는 다행히 이런 점이 좀 부족하고요. 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꼭 낙마시키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연임 쪽으로 무게가 앞으로 시장에서는 쏠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 정도로 승진하는 게 인사의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금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FOMC 회의와 그리고 인사들의 또 이렇게 자리까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니까요.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 이번에 사이버에서도 스파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또 스파이를 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미국 백악관이 이번 주 월요일 날 밝힌 내용을 보면요. 3월 2일에 발각됐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중국 국가안전부와 해커들이 참여를 했다고 단정을 줬는데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전 세계 25만 대 이상의 서버를 공격을 했고요. 또 미국에서만 최소 3만 개 기관, 또전 세계적으로 14만 개 서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공격을 한 국가안전부 관계자 4명을 기소했고요. FBI, 그리고 NSA, 그리고 CISA 3개 기관이 중국 해커가 사용하는 50가지 수법을 아주 자세하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미국과 동맹국의 정치, 경제, 군사, 주요 기관에 대한 직원뿐만 아니라 조직의 민감한 정보, 또 중요한 핵심 기술, 지적 재산, 그리고 개인의 식별 정보를 공격을 하고 훔쳤다고 정확히 밝히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후속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미중 간의 지금 현재 갈등은 최고조에 달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정말 매주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소식을 접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사이버 공격은 좀 심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해커들이 어떤 방법으로 스파이 활동을 벌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중국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의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미국과 동맹국 기업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랜섬웨어라는 것은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요. 파일을 모두 암호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공격이고요. 또한 가지는 크립토 재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가상 화폐를 채굴하는 쪽에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혀왔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해커 집단이라고 할수 있는 류인시 2630 같은 경우에는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요국 방산 기업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탈출해서요. 사이버 공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까지도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워낙 이렇게 설치되니까 각국이 방어벽을 견고히 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해커 힘으로는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할수 있는 APT5라는 해커 조직과도 연결이 돼서 개발조, 침투조, 공격조로 나눠서
아주 고도하게 서방 기업의 방산 기업이라든지 우주 항공 기업을 공격해 왔는데요. 주로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은 중국의 하이난도 시안에 있는 4개 장소에 근거지를 두고서 주로 12개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특히 장기적이고 자원 집약적인 연구 개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중국도 서방 기업도 같이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캐갔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고속철도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에볼라, 메리스, 코로나 같은 감염병과 관련된 연구들도 주로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체계적이고 집단적으로 해킹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대표적인 수법 어떤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그 대표적으로 빼갈 수 있는 그 수법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는 그 스마트폰에 불법 웹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여기에 주로 영어나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웹인지도 모르게 그 개인 정보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틱톡인데요. 뭐 연예인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청소년층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틱톡에 글자를 서로가 입력하고 대화 를 나누는 동안에 이 내용이 다른 기기로 그냥 가져간다는 겁니다. 뭐 소중한 내 정보가 나도 몰래 모두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발견된 것은 애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3자의 앱이 이용자의 클립보드 접근할 때는 알려주는 보안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적발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경악했다고 합니다. 네, 주변에서도 이 틱톡 어플 사용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설치한 어플들인데 또 정보를 빼가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다른 어플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주로 지금 틱톡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그 카메라 보정 앱인데요. 뭐 우리들이 그 평상시에 쓰고 있는 뉴라이크, 뷰티플러스, 포토 원더, 원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실행할 때마다 내가 찍는 사진과 함께 내가 있는 장소, 그리고 활동 시간, 친구 정보까지도 모두 그대로 중국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법 제7항을 보면요.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정보 활동을 지원해야 하고 또 돕고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도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휴대폰의 보안 앱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그 앱을 보호해주는 배터리를 절약한다든지 바이러스를 잡아줘야 되는 이런 앱조차도 아무래도 그 중국 앱을 깔면은 이상한 팝업 창이 뜨고 알람이 자주 울리는데요. 대표적으로 크림 마스터, 360 시큐리티, 또 시큐리티 마스터, 바이러스 클리너 같은 이런 보안 앱 같은 경우에는 내 폰에서 개인 정보를 그대로 빼간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분이 스캔 앱 중에 최강자인 캡 스캐너인데요. 학생이나 회사원들이 주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매 계약서라든지 통장, 여권, 신분증, 명함, 카드의 앞뒤 사진까지도 그대로 스캔을 해서 보내는데 이것을 그대로 중국이 캡처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쓰는 앱인데 이게 모두 중국 앱이라면 반드시 내 폰에서 지워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소중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내 정보가 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꼭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미 제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이 보안 어플까지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6월의 제조 PMI도 50.9로 전분기에 비해서 4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이 좀 침체되는 분위기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중국 경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2분기 GDP 성장률이 7.9%로 절반이 꺾여버렸는데요.
하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잠재 성장률이 5%를 넘는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경기 확장 국면으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올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8.5%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수출, 특히 IT와 관련된 수출이 지금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 생산이나 인프라 투자가 하반기에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뭐 온라인 판매라든지 외식, 여행, 오락과 관련된 소비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소비주도형 성장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된다면 4분기에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고요. 대출 우대금리도 낮추면서 금융 완화책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중국은 6%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중국과 관련된 경제를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중국 자체 내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견과 확장 국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보면은 소비가 거의 55% 이상 차지하는데요. 소비는 하반기로 가고 내년으로 갈수록 소비 주도의 확장 국면은 계속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소득 고용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의 구인 의욕이 워낙 강하고요. 또 실업률이 현재 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가처분 소득이 꾸준히 회복이 되고 또한 보복성 소비도 본격화된다는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4억 명이 백신을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여름 휴양지 예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항공이나 외식, 숙박 업종의 활황도 좀 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소비 자극 정책인데요. 중국은 2025년 말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를 전체 자동차의 2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기 자동차만 하더라도 올해 신차 판매 8%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은 가구나 가전제품에 대한 구입 보조금까지 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소비가 여전히 중국 경제를 내년까지 계속 이끈다는 점에서 대중국 소비재 수출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중국의 관광 산업도 다시 활기를 찾을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업, 숙박업 등이 침체된 분위기였잖아요.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특히 5월 1일 노동절 골든위크 기간에 관광객 숫자가 연 인원으로 2억 3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 정도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관광 수입도 20조 원으로 무려 14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또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농촌으로 휴가를 보내는 그린 투어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을 피하는 나이트 투어라든지 도시 밖에서 열리는 외곽 레저 그리고 음악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레드 투어라고 해서 혁명 사적을 좀 찾는 이런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중국과 관련해서 백신 접종이 거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 수 측면에서는 17억 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관광 수익 같은 경우에도 6조 원 정도로 코로나 이전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 8월 또한 우리나라를 즐겨 찾는 중국인들의 국경절 연휴 기간에는 관광 특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과 관련된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만에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도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